안녕하십니까? 체온이 낮아지는 것이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성 질환은 냉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내부 장기, 특히 생식기관이 모여있는 하복부가 차가워서 생겨납니다. 이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불임 같은 질환이 발생하기 쉽고 피부에도 영향을 미쳐 여드름이 나거나 아토피 증상이 발현되기 쉽게 됩니다. 변비나 소변 불통, 요통, 무릎 통증, 발저림, 부종, 우울증, 불면증 등이 나타나는 것도 모두 배꼽 아래가 차갑기 때문입니다. 복부가 차가워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변비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위장과 소장, 대장 등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점점 더 잘게 부서지고 죽과 같은 형태가 되는데 영양소와 수분 등은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가 배출되는데 이것이 대변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하루 이내에 이루어지지만 복부가 차가워서 활동성이 떨어지면 이보다 더 오랜 시간을 장내에 머물게 됩니다. 복부 비만이 되는 과정 역시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복부 비만은 앉아서 생활하는 현대 생활 습관 때문에 복부 비만이 되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부 비만은 내장 지방형과 피하 지방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내장 지방형은 윗배가 불룩한 편이고 주로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하 지방형은 피하에 지방이 쌓여서 손으로 잡으면 두둑하게 잡히는 경우로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많으면 혈액에 지질이 많다는 것으로 혈관과 심장의 과부하가 걸린다는 뜻입니다. 끈끈한 혈액을 순환시켜야 하므로 그 상태가 지속할수록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뇌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당뇨와 고혈압 역시 저체온으로 인해서 오염된 피가 유발하는 병입니다. 겨울이 되면 당뇨 환자가 급증하는 데서도 알 수가 있듯이 당뇨 역시 체온이 낮아져 신진대사가 원활해지지 못함으로써 발병하게 됩니다. 당뇨는 당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문제가 생긴 질병인데 인슐린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액 속에 당이 과다해집니다. 이 과도한 당이 소변에 섞여 나오는 것이 당뇨병이고 혈액에 과도하게 남아있는 당은 혈액을 끈끈하게 하여 순환장애를 일으키게 합니다. 고혈압은 말 그대로 혈압이 정상치보다 높다는 뜻이죠.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는다면 심장을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하여 평상시보다 높은 압력으로 내보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이고 흐름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은 바로 저체온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함으로 심장이 더 강한 힘으로 혈액을 내보내야 하기 때문이죠. 당뇨나 고혈압에 의해서 혈행이 지체되면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노폐물이 많아진 혈액은 흐름이 더 느려져 여러 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데 혈관의 가장 안쪽에 있는 내피세포가 손상되거나 염증이 일어나고 노폐물이 쌓이면 혈관이 더욱더 좁아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서서히 진행되지만 일단 증상이 발병하면 치명적인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오염된 피로 인한 질병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암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한 다리만 건너면 암 환자가 있을 정도로 흔한 병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환경과 생활 습관이 혈액을 오염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는데 인체는 구석기인의 몸 그대로인데 먹는 것, 마시는 것, 숨쉬는 환경, 활동량 등이 너무나 달라진 탓입니다. 그래서 몸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정교한 청소 시스템이 있어서 몸속 독소와 노폐물을 계속해서 처리하지만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기껏해야 한 바가지 정도인데
우리는 한 트럭 정도의 쓰레기를 쌓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한 곳으로 모아 놓은 것이 바로 암입니다. 암세포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막을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저체온입니다. 오늘은 저체온 1, 2를 통해서 수족, 냉증부터 암까지 만병의 원인이 되는 저체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